지난 3주 동안 컷오프를 연속으로 했고 그래서 샷감이 되게 좋지 않았는데 컷오프 했을 때마다 좀 연습을 열심히 했더니 이번에 샷감도 좋았고 퍼즈 찬스가 올 때마다 퍼터가 잘 떨어져서 에이던다라는 스코어를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예선 탈락을 하면서 좀 위축된 플레이로 좀 계속 방어적으로 플레이하려는 제 모습을 좀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대회 때는 좀 매홀 버디를 치려는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더니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우선 제가 작년에도 연속 두 번 컷오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좀 세 번 컷오프를 하면서 좀 많은 실망감도 있고 좀 슬프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이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연습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좀 저한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제가 2라운드에 계속 무너졌는데 저도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 좀 찾지 못했었거든요. 그게 한 가지의 실수만이 아니고 뭐 드라이버나 퍼터나 아이언이 한 개씩 미스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오늘도 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좀 분위기 이어가면서 오늘처럼 하려고 하면 좋은 성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전 아이언샷이라고 생각합니다. 좀 벙커가 있다고 좀 우측에 벙커가 있다고 왼쪽을 뭐 보고 치는 방어적인 플레이를 했는데 좀 핀으로 보고 공격적으로 치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결과에 대해 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좀 과정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좀 강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성장하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제가 좀 큰 변화를 줬는데요.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 포터를 썼는데 3주 동안 컷오프를 해서 이번 대회 때부터 다른 포터를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그게 좀 분위기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